뭐든지 가장 빠르고 이 강한 것에 이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남자들이 페라리를 갖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슈퍼 히어로에 열광하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물며 이제 겨우 3살 된 제 딸도 어떤 공룡이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대답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도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웃고 있는 가장 강력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 모델인데요. 인텔 13세대 코어 i9-13980HX에 무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GPU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뭐 어떻게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긴 말이 필요 없는 현존 최강 게임투북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선 이 박스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뭐랄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로봇 장난감 박스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하는 방법도 이렇게 세로로 꺼내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뒷면에 보면 어떤 이런 남자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우주 히어로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코믹스 스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 취미로 이런 피규어 수집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핫토이나 이런 어떤 고가 피규어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일단 18인치 노트북인데다가 굉장히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크기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노트북이 아니라 거의 스케치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 다른 ROG 스트릭트 스카 모델과 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트랜스포머 눈처럼 생긴 ROG 로고, 또 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디자인 포인트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힌지 윗부분에는 디자인 포인트로 이 시그니처 아머캡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가 뭐 게이밍 노트북 아니라고 할까봐 이번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 역시 거대하고 아주 화려한 이런 RGB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정도인데 거의 뭐 코인 노래방이라고 놀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존재감 넘치는 그런 조명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카페 같은 장소에 가서 이걸 꺼낸다고 하면은 글쎄 저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아무튼 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레이저 에칭 스타일이라고 해서 표면에 이 지문 방지 코팅처럼 이렇게 처리가 됐고 또 레이저 광택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비싼 물건은 좀 다르구나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뒷면도 역시 이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컬러의 격자형 통풍구가 확 튀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미끄럼 방지 그립도 아주 큼직하게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이 엄청난 사이즈의 18인치 디스플레이와 함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ROG 로고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약간 그 반투명으로 내부가 살짝 비쳐 보이는 키보드 데크를 적용했는데요. 이 엄청난 고성능을 가진 제품인 만큼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이런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 저는 힌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18인치 대화면을 지탱해야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자동차 트렁크 도어처럼 생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느낌도 역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도 없고 거의 뭐 적당한 깊이로 눌리는 이런 느낌에 장시간 사용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포트 구성은 우선 제품 왼쪽부터 전원 포트, 랜선 포트, HDMI 2.1 포트, 그리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USB 3.2 Gen2 Type-C 포트가 1개, 그리고 썬더볼트 4도 1개 마련이 됐습니다. 또 오디오 단자도 같이 준비가 됐고요. 반대편에는 USB 3.2 Gen2 Type-A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됐습니다.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 디스플레이도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는 WQXG 해상도에 240Hz 주사율, 그리고 응답 속도는 3mm초, DCI-P3 색 영역은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나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 18인치 화면은 16:10 화면비에다가 5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비 비전이나 어댑티브 싱크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8인치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에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웹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크기가 굉장해서 이 18인치 랩톱이 들어가는 가방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역시 스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텔 13세대 코어 i9-13980HX CPU를 탑재했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톱 GPU를 장착했습니다.
정말 이제 가슴이 뛰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DDR5 32GB 램을 끼웠고 PCI Express 4.0 M.2 NVMe 1TB SSD를 두 개를 밀어놨습니다. 추가 메모리를 확장하면 최대 64GB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ASUS ROG Strix SCA 18, 우선 PC마크 10을 돌려봤을 때 8801포인트로 측정이 됐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23,129포인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0,227포인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35,836포인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2,9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측정 결과는 멀티코어가 29,066포인트, 싱글코어는 2,096포인트로 측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제품 뭐 성능 면에서 전혀 아쉬움을 주지 않는 만큼 그에 맞는 결과가 눈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돌려봤을 때도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오버워치 2를 풀옵션으로 돌려보니까 평균 211프레임,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평균 257프레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특히 프레임도 그렇지만 로딩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버벅거리거나 이런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핫한 게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토믹 하트는 풀옵션으로 160프레임, 하이온 라이프 같은 경우는 115프레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정말 어떤 게임 설치도 두렵지 않았고 이 풀옵션으로 이 게임을 돌려보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게 되는 어떤 체감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ASUS ROG Strix SCA 18은 스마트 앰프로 구동되는 두 개의 트위터와 두 개의 우퍼를 통해서 돌비 애트모스 입체 음향, 하이레스 오디오의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해서 뭐 통화나 채팅을 할 때 배경 소음을 필터링하고 또 더욱 선명한 소리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인 만큼 발열, 쿨링 성능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은 듀얼 팬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지만 이번 ROG Strix SCA 18은 보조팬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총 3개의 팬이 아주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이 쿨링 성능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뛰어난 열전도율을 발휘하는 리퀴드 메탈 서멀 그리스를 사용한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제품은 414개의 히트싱크 핀을 갖췄고 0.1mm의 초박형 구리핀이 배열이 됐습니다. 노트북 후면 전체가 통풍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측면에도 통풍구가 있어서 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쿨링 능력도 꼭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팬 소음도 뭔가 전투기가 이륙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날까 싶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dB 앰비언트 쿨링 기술로 일상적인 작업들이 가능한 이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모든 팬을 끄고 수동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나 어떤 작업에 몰두를 해야 될 때 특히 좋다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CPU나 GPU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팬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ASUS ROG Strix SCA 18에는 90W씩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100W까지 충전할 수 있는 USB-C 포트도 같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뭐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18인치 대화면에다가 또 고성능 노트북이지만 이 본체 무게는 3.1kg을 채 넘지 않는 3.08kg 수준으로 측정됐고요. 이 330W 전원 어댑터가 1.1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체 어댑터를 가방에 다 넣는다고 하면 한 4.2kg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가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존 최강 게임투브 ASUS ROG Strix SCA 18을 만나봤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13세대 코어 i9-13980HX CPU에다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톱 GPU를 장착한 사실상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라고 할 만한 그런 고성능을 가진 녀석인데요. 노트북은 당연하고 그 어떤 고사양 데스크톱도 초월하는 폭발적인 성능을 원하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그런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게임을 설치해도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게임들을 구동해봤을 때 아쉬운 점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사양 게임을 돌리고 싶은 모든 게이머들을 만족시킬 만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제품인 4090 랩톱 GPU 덕분에 리뷰를 진행하는 저까지 괜히 눈만 높아졌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아주 그런 초강력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씨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